많이 이쪽이 되고. 이렇게 네. 돼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는 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된 다음에 돌아가는 건 맞는데 지금은 하체 느낌보다 상체 느낌으로 많이 가셔야 돼요. 어쨌든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이쪽이 되고. 이렇게 네. 돼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는 게 맞나요?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된 다음에 돌아가는 건 맞는데 지금은 하체 느낌보다 상체 느낌으로 많이 가셔야 돼요. 어쨌든 갔다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원래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갔다가 네. 도는 게 맞나요? 자, 여기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렇게 X자로 어깨 잡아보시고 스윙한다는 생각으로 자, 백스윙 쭉 백스윙 갔죠? 그대로 힙 붙이고 여기까지 와서 붙이고 그 다음에 돌리시는 거예요. 회전 여기 붙여야죠. 회전 여기서 마무리해요. 이런 식으로 해. 자, 왼쪽 벽이 빼고 돌리는 게 아니구나요. 네네. 네. 백스윙을 하고 백스윙을 자, 보세요 언니. 네네. 저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 백스윙을 하고 힙을 붙이고 그 다음에 회전으로 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회전으로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다시 백스윙을 하고 보통 회원님들이 뭐 왼쪽에 체중을 네네네. 실어주세요 하면은 이런 식으로 빼요. 예, 네,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두심점은 잡고 완전히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엉치로 옆에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눌러주고 그 다음 회전. 예, 네, 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벽 같은데 벽 있으면 좀 이런 식으로 이런 회전 연습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맨손으로 하는 게 좋으세요. 하체랑 상체랑 같이 가려고 하면 엄청 헷갈려요. 지금 상체 이 느낌만으로도 벅찬데 하체 느낌을 지금 가져가시려고 하면은 얘가 오류가 나요. 하루에 한 포인트 한두 개 잘 받으시면 세 개 정도까지는 알려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더 많이 들어가면은 너무 어려우시니까 일단은 이것부터 상체 느낌부터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체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비록 이런 식으로 돌 수 있긴 하지만 거기서 지금 제가 더 나가세요 돌리세요 이거 하면 우리 언니 여기서 오류 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차근차근 레슨 5회차 하시니까 네네. 하체 느낌보다 상체 느낌을 지금 좀 더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 오른쪽 어깨 잘 다운 시켰어요. 볼 뒤에 계속 때려본다는 느낌으로 지금 이제 또 이 느낌을 말하니까 바로 이거 나오죠. 이건 네. 스웨이밖에 안 돼요. 스웨이 동작밖에 안 돼요. 이렇게 미는 느낌은 밀면서 돌면서 일어나야 돼. 근데 이 느낌까지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상체 느낌 지금 어렵거든요. 다시 티가 너무 높지 않아요? 한 번만 더 낮춰볼게요. 오케이,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 오른쪽 어깨가 아래로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좀 스윙을 해볼게요. 위에 있던 손이 아래로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네. 제가요? 그럼 누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네, 좋아요. 어때요? 뒤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뒷땅이 나기는 해요. 이게 인아웃궤도 치시는 분들의 특징이거든요. 뒤에서 손이 빨리 떨어지면 네, 뒷땅이 나요. 아직 그걸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못 보통 하는데. 오른쪽 허벅지쯤 왔을 때 돌리시면 좋거든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이 순식간에 오른쪽 허벅지 여기 있어. 오른쪽 허벅지. 골프를 이제 치시고 처음 시작했는데 골프의 꽃은 드라이버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고 모든 골프를 처음 배우는 분들은 드라이버를 쳐서 진짜 시원하게 멀리 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많이 초보자들이 로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로망. 맞아요. 5개월도 안 되고 지금 5회차인데 5회차 분들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연습을 하면 좋을지 이제 프로님이 간단히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진단을 딱 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5회차인데 드라이버라는 건 사실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정말 무리일 수도 있고 예. 네. 근데 워낙 재능이 있으시다 보니까 제가 좀 욕심 부려 봤는데요.
역시나 조금 예, 아직은 버거운 부분은 있어요. 예. 드라이버는 보통 7번 아이언이랑 다르게 좀 긴 편이라서 좀 컨트롤하기가 더 어려워요. 아이언은 그래도 무게도 헤드 쪽에 있어서 떨어뜨리기 편하고 하지만 얘는 이제 내가 휘두르는 대로 들어와야 되는 아이기 때문에 사실 5회차 되신 분들한테는 드라이버 추천은 하진 않아요. 네. 만약에 한 내가 한 3개월 됐고 한 3, 4개월 아이언 스윙이 이제 완벽하게 좀 구사가 된다 하시면 드라이버 잡는 걸 추천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괜찮다 싶으면 드라이버를 잡게 해드리기는 해요. 드라이버를 보통 처음에 연습하실 때 아이언처럼 박아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아이언만 배워왔으니까. 네. 네. 아이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바닥으로 툭 떨어뜨리세요. 때리세요. 계속 바닥으로 툭툭 떨어뜨리는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드라이버는 아이언과 다르게 아이언은 다운 블로우로 들어가는 애라면 드라이버는 좀 어퍼 블로우라는 애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아이거든요. 티에 놓고 치기 때문에. 그래서 얘 특성을 조금 명확하게 아이언이랑 드라이버랑 완전히 구분을 짓고선 연습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스윙은 다들 그래요. 똑같다고는 하거든요. 스윙은 똑같아요. 드라이버나 아이언이나 우리가 만들어 왔던 스윙은 똑같은데 다만 셋업이 좀 다르고 그리고 연습하실 때 조금 뛰어쳐야 된다는 그걸 좀 감안하고 치셔야 돼요. 아이언이랑 명확하게 다른. 오, 근데 뭐 보통 막 스윙 다 똑같다던데 왜 또 달라요? 근데 스윙의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해요. 다만 얘가 좀 더 길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감안하고 가셔야 되는. 그거를 좀 마음속에 깊이 깊이 자리 잡고 가셔야 되고 초보분들이 처음 드라이버를 분명히 주변 분들한테든 프로님한테든 배우시기는 할 건데 드라이버 연습을 할 때 이걸로 100%로 하루 종일 치면은 정말 힘들어요. 드라이버 스윙이 제일 체력 소모가 많이 들어가는 아이거든요. 보통 연습을 우리 시작을 할 때 쇼게임으로 몸 간단하게 풀고 아이언으로 몸 풀고 그 다음에 막바지에 이제 몸 좀 풀렸을 때 얘로 한 70%, 80%의 힘으로 스윙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거를 100%로 다 계속 때려치려고 막 이렇게 회전을 하시다 보면 아직 우리는 이거에 익숙치 않은 스윙에 익숙치 않은 근육들 때문에 엄청 잡혀 있거든요. 긴장이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엄청 하게 되면 근육이 많이 다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연습을 하실 때 혹은 레슨을 해드릴 때 하프 느낌으로 많이 정타 느낌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프 느낌으로 스윙 크게 안 해요. 분명히 우리 회원님들한테 하프만 하세요 해도 풀 스윙 다 들어가고 있어요. 네, 반만 스윙 하세요 해도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프 느낌으로 그냥 툭툭 치면서 정타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드라이버는 연습장에서. 그게 정타라고 표현. 솔직히 저 정타가 뭔지 모르겠죠.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정타는 단어를 몰라요. 초보는. 그래요. 아 정타. 난 진짜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정타 소리를 제가 내서 내드릴 순 없잖아요. 회원님이 느끼시려면 어떻게 해요? 회원님이 쳐보셔야 돼. 계속 치면서 어디가 맞았을 때 전혀 힘 안 들이고 소리는 정말 좋은데 근데 클럽마다 또 소리가 다르기는 하거든요. 클럽마다 소리가 다르고 좋은데 맞는 느낌도 없는데 되게 똑바로 잘 가고 이런 느낌이 정타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똑바로 안 갈 수도 있지만 정타 느낌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타인지 잘못 맞은 건지도 모르고 연습하시면 안 돼요. 칠 때 아 이게 정타 느낌이구나 이게 바깥쪽을 맞았는지 안쪽 맞았는지 탑볼 맞았는지 뒷땅을 맞았는지 이런 거를 잘 아시려면 그런 볼들을 많이 쳐봐야 돼요. 하다 보면 정타라는 느낌이 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스스로가 그렇죠. 이게 내 정타고 내가 이 자세를 하면 되겠다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인가요? 네, 근데 그 자세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저한테 한번 체크를 네, 해보시고 네 그렇게 연습하시는 게 여기가 어디라고요? 노라? 여기는 원당에 있는 노라의 골프 아카데미입니다. 네. 네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너무 센스 있으시다. 그래서 그런 정타 연습 많이 해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드라이버는 그러니까 모든 연습을 초보자들이 할 때는 풀스윙이 아니라 그냥 하프? 네, 하프 느낌으로. 치고 내려가고 네. 이 정도로. 그러다가 정말 한번 세게 쳐보고 싶다 하면 치셔도 괜찮긴 하거든요. 잘 맞는다면 좋겠지만. 근데 또 안 맞으면 또 우리 빈스윙 하듯이 그냥 툭툭 치면서 연습하시고. 저는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회원님들이 연습을 하실 때 갈비뼈 막 부러지시고 손 아프다고 하시고 맨날 여기저기 아프시다고 좀 쉬었다 하면 안 되겠냐고 이러실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힘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힘 줄 모르시는데 어디서 힘을 주고
선수가 어디서 힘을 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과부자비로 때리니까 너무 아파하시는 게 저는 마음에 그건 아파요. 있는 것 같아요. 굳은살이 정말 빠지더라고요. 네. 네, 그거는 거의 영광의 상처라고 보시면 되죠. 손만 이뻤는데. 오늘 네.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평상시에 또 궁금하셨던 거 있으면 저 더 많이 물어보세요. 사장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왜 사장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뻐서요. 제가 있는데 아 사장님 너무 이쁘셔서. 그럼 우리 이쁜 사장님 한번. 심은하 닮으셨거든요. 심은하. 네 저희 사장님이. 심은하 어디 가요? 네. 아니 그냥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실 물어볼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죠. 그냥 단순히 배웠는데 집에 가서 혹은 혼자서 생각을 해보거나 유튜브 같은 데 봤을 때 아 나랑 이게 다르고 프로 선생님 말을 이해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더 잘한다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걸 따라가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그런 거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모르면은 물어보셔야 되는데 전화? 네, 갑자기 전화. 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윤경연님은 제가 언제든 받아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죠? 네네. 네. 오늘 그러면 레슨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원하게 한번 쳐보시죠, 한번. 네. 선생님 없이. 근데 원래 티샷 이 정도 내려도 돼요? 선생님? 대보시고. 이게 또 보는 게 있어요. 이 정도면은 볼이 거의 반 정도 잠겨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아~ 네, 이 정도 반 정도 잠겨 있는데 이것도 반 이게 딱 반이다. 아까 반보다 밑에였어. 이 정도가 딱 좋아요. 한 3분의 아~ 1이 먹혀 있고 3분의 2가 올라와 있는 느낌. 근데 이러면 어때요? 완전 티밖에 안 닿아요. 예, 볼 안 닿죠. 그러니까 한 칸 내려서 너무 잠겨 있지도 너무 떠 있지도 않게 이 정도 올라오는 게 좋으세요. 3분의 2가 올라오고 3분의 1이 닫혀있다. 그것도 룰이 다 있네요. 룰이 다 있어요. 잡을 때도 이런 데 드라이버 보면 화살표 네. 같은 게 이렇게 있거든요. 얘를 아. 이렇게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에요? 오. 닦아봐야 보여요, 그게. 자, 20년대 골프채입니다. 잡아보시고. 제 노화는 아닌데 잘 안 보여서. 잡아보시고. 네. 오케이. 와. 이게 대보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임팩 순간에 나오는 자세는 이런 식에 돼야 이게 딱 일자 맞거든요. 화살표가 위에서 봤을 때. 근데 이걸 내리고 보면 화살표보다 조금 위에요. 그래서 아, 이런 건 진짜 처음 시작하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네. 알려드리면 좋을까요? 이런 것도 모르죠. 당연히. 조금 페이스에서 조금 위쪽에 있다는 느낌으로. 근데 우리는 임팩 순간에 어떻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 정도 느낌으로 갖고 가는 게 좋으세요. 이 정도. 로? 화살표가 조금 화살표에 볼, 화살표 앞에 볼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위쪽. 위쪽으로요? 예. 제가 혹시 너무 멀기는 해요. 그랬을까요? 네, 조금 멀긴 해요. 예. 이 정도는. 그건 너무 가깝고. 이 정도. 조금만 더, 예, 그렇죠. 제가 솔직히 구부리는 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너무 잘 구부리고 계세요, 지금. 이 정도가 괜찮은 건가요? 네, 구부려져 있다라는 느낌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합부로. 아니 때리고 싶은 만큼 때려보세요. 회전으로. 오 이게 드라이버로 안 돼 있었나? 왜 안 먹혔지? 맞나요 지금 친 게? 잡아요 그냥 볼게요. 오 잘 치셨어. 오 네 좋아요 좋아. 다시 쳐보세요. 잘 치셨는데 손목 안 꺾이고. 멀어요 저? 아니요 딱 좋아요. 굿. 맞나요? 네 굿. 진짜 지금 필드 나가셔도 되시겠는데 이 정도면 그죠? 스크린 필드. 여기가 어디라고요? 아니.